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와, 네, 한 분씩 인사 개인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수지입니다. 리더 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민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슈아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쁘십니다. 아, 너무너무 이쁘시고 무대도 정말 멋있고 감동입니다. 혹시 괴물 신인이라는 수식어가 있으시잖아요. 지난해 성적이 대단했는데 우리 신인상도 휩쓰시고 그 인기 비결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기 비결이라는 질문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도 그냥 개성 있게 저희가 항상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항상 사랑해주는 우리 네버랜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데뷔 1주년이셨잖아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1주년을 보내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처음 저희가 세상에 공개됐던 쇼케이스를 했던 날인데요. 그때 저희 팬 여러분들에게도 저희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설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쇼케이스 하셨던 그 순간. 네. 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 여러분들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직접 참여도 하시고 하셔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 무대 혹시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드릴 수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노래는 다들 한 아시죠? 한. 네. 다음 노래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1집에 수록되어 있던 메이지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요. 오늘 열린 2019년도 우왕 철도축제 현장에서 함께한 KFM 특집 공개방송 라쇼. 저는요 아이들분들께 남은 무대를 맡기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비엔제이 서린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해외 스케줄로 빠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이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너무 빈자리가 컸나요?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날 무기 없이 연습을 좀 전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네. 좀 많이 떨렸어요. 저희가 밑에서도 계속 막 연습하고 기억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이렇게 네. 많으실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엄청 더 떨렸거든요. 아까 차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더 재밌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직 이제 한 곡 남았는데 여러분 뭐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데뷔곡 라타타를 준비했는데 우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곡 순서를 바꿨거든요. 원래 라타타 제일 먼저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했었는데 뭔가 이런 축제에 라타타를 또 이렇게 마지막에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라타타를 마지막에 했으니까 여러분 라타타 때 많이 많이 즐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 우리 한 명씩 한 마디씩 하고 인사합시다. 네, 수진이부터. 날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남은 한국 더 재밌게 하고 갈 테니까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리듬 체조 그거 할까?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고 아주 좋은 날이니까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시고 저희 이제 얼마 전에 1주년 됐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도 아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지막 곡 라타타 들려드릴게요. 자,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